독일어 첫걸음 이번 시간에는요 의문사의 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격은 뭐냐? 모든 명사의 쓰임새다 이랬잖아요. 그럼 의문사도 의문 대명사입니다. 원래 full name이 의문 대명사야 얘네가. 그럼 명사를 띠기지. 그러면 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 격에 따라서 의문사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로 한번 볼게요. Who가 두번 나왔어요. 얘네 의문 대명사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who지만 사실 알맹이는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보세요. He knows 했을 때 he는 이제 주어 대신 who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여기서 I know him에서 him, do you know 했을 때 여기서 who do you know 했을 때이 who는요, 목적어의 who입니다. 껍데기는 후지만 내용은 좀 다르다. 요 경우에 독일어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상해 보십시오. 영어에서는 똑같이 후후 했지만 독일어에서는 이때마다 서로 다른 의문사를 사용하게 되겠죠. 왜? 격이 다르니까. 일격이고요. 그쵸? 얘는 뭐지? 누구를, 그러니까 사격이고요. 일사격에 의문사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자, 두 개니까 두개 펴놓고 보겠습니다. 자, 주격의 경우. 누가 이 집에 살아? 누가? 그가 이 집에 살아와 대응되는 표현이겠죠? 왜 대응을 시켜보느냐? 일격이란 것이, 주격이란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제가 대응을 한번 시켜봤어요. 하지만 요거 빼고 위에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누가는 주격이죠. 주격일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where라고 합니다. where. 반면에 목적격일 때는 when이라고 합니다. 목적격. 얘네 목적격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누구를 이네 이거 목적격, 사격, when이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대응을 시켜 볼게요. 진짜 사격 맞나?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랬을 때 너를. 이것은 사격이다. 그러므로 똑같이 영어에서는 후후 쓰는 것을 일사격에 따라 독일어에서는 where, when 이렇게 나눠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